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시드가 보니까, 방송을 안 하면은 우리 그 나이트크루 유저분들께서 주신 시드가 돈이 내려가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 위메이드에서 회사에서 이거를 뭐 방송을 안 한다라고 해갖고, 유저분들이 주신 시드를 모아놓는 그 과정에서, 시드가 돈이 깎인다는 게 나는 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소중한 돈인데, 사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또 시드를 받기 위해서는 또 많은 돈을 또 우리도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3만 시드를 좀 풀어주셔야 되는데, 안 풀어주잖아. 아니, 저도 다른 스트리머들한테 시드를 더 주고 싶어도 유저분들도 마찬가지고, 과금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거를 통제를 한다는 게 3만 시드로 갔다가, 이건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저도, 방송하는 입장에서 방송하시는 분들에게 당연히 시드 결제한 만큼, 어떻게 보면 마일리지 같은 줄수 있는 상대한테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남아있는 시드가 일단 뭐 수사미 형이랑 많은 분들한테 3만 개씩 무조건 저는 주거든요? 85만 시드가 남았어요. 그럼 이거를 버려야 되거든. 여러분들 이거 85만 시드면은요. 3만 시드에 300만 원이면은 이거 다 버려야 돼. 이거 뭐 어떻게 이거 뭐 주지는 못한다는데. 저기 좀 인기 없는 스트리머들한테 뭐 3만 시드씩 다 준다 하더라도 이거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라 이거를. 이거를 다 버려서 자기네 지출이 안 나가게끔 뭔가 이거를 하는 것 같아. 에? 이거 내가 받은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받은 건가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85만 시드인데 나 원래 6200만 원밖에 없지? 내거 시드는 얼마인데? 얼마 내가 얼마 있는데 나는? 아, 내거 32만 8천 시드 있네. 아, 우리 레골라스 형님 1000 시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야, 이런 거는 갖다가 진짜로 한 개당 100원씩은 쳐줘야 그래도 어마어마한 뭐 적자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이런 걸로 갖다 석을 죽이냐 사람을. 아까 이것 때문에 지금 그 BJ 분들끼리 얘기가 지금 많이 나와요. 이걸로 물론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우리들도 이제 과금도 많이 하고 구독자도 얻고 인기도 좀 얻으려고 나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자꾸 뭐 이상한 시스템으로 갖다 해버리니까. 자, 이런 거는 시드는 우리가 여러분들 하루 이틀 방송할 게 아니잖아. 도구 형이랑 저랑 카즈 형이랑 핸드폰 방송 켜갖고 도구 형이랑 셋이 위메이드를 한번 갔다 올까요? 방문 예약 저기 전화로 해갖고 예약하고 가는 동안에 뭐좀 소통도 좀 하고 우리가 지금 뭐 사실 뭐벌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만은 최대한 그래도 회사한테 받을 거는 대우를 받아야 저희도 좀 기분이라는 게 방송도 그러면 또 열심히 하는 부분이 또 있고. 좀 한번 갔다 와서 얘기를 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 이런 것들은 저보다는 도구 형이 또 힘이 있어요. 도구 형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좀 같이 가서 강남에서 이제 뭐 도구 형 뵈가지고 가정이랑 또 이렇게 좀 가가지고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될것 같아. 혹시나 위메이드 그 관계자분들 방송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해주셔야 저희도 좀 앞으로 저희도 뭐 아시겠지만 돈도 많이 쓰잖아요. 까마귀도 이거 10개로 갔다가 자꾸 방송 진행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는 뭐 개수를 좀 정할 수 있었으면 좀 좋겠고 효과음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까마귀 소리 좀 줄일 수도 있고 좀 그래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뭐 말을 안 해서 그렇지 20번을 갔다가 이제 실패를 하면서 방송하면서 까마귀를 정말 받아서 좋을 때도 있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자꾸 그거를 이 10개로 자꾸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앞전에 한 개짜리도 좀 그랬었지만은 나름 스트레스가 진짜 좀 많이 있었거든. 하루에 몇 천만 원씩 계속적으로 퍼버리는데.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카지노에서 바카라 하나, 뭐, 룰렛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옆에서 까까까, 까까까! 옆에서 이리소리를 계속 내고 있으면은, 한두 번은 괜찮아요. 난 지금 뭐, 도박에서 돈 존나게 잃고 있는데, 옆에서 갔다가 그러면 씨발 사람이 열이 안 받냐고. 몇 시간 동안 저러고 있으면은 진짜 막 가버리지. 아, 진짜, 나도 이게 나이트콜 하면서 컨텐츠를 뽑기밖에 한게 없어요. 원래 내가 이만큼까지 여러분들 뽑기를 하는 사람이 안 돼. 나 이렇게 당연히 안 남을지도 몰랐지, 나도. 마을 가는 법이든지 격전지 가는 방법도 이번에 최근에 알아갖고 요즘 이제 드디어 게임 배우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 그 위메이드 관계자분들 게임 너무 재밌고, 좋은 스토리로 좋은 진짜 추억 남기고 싶으니까, 이런 좀 후원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바뀌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아끼지 마시고, 저희도 아끼지 않고 돈 쓰잖아요. BGA가. 호구 새끼들이라 갖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우리가 뭐 거래소를 터는 것들 이런 것도 하나의 뭐좀 약간 컨텐츠라고 좀 보기도 하고 나름 또 노력을 뭐 회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겠지만은 저희도 이제 노력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좀줄 거는 시원하게 주고 아니 BJ들 같은 경우는 항상 시원해야 되는데 회사도 이런 것 중에서 시원해야지.
그리고 이거 지금 위메이드 관계자분들 경기 주시가 있어야 돼요. 그래 메인들을 갖다 이거 스캔해 갖고 찍을 거 아니야. 어? 그런 것도 안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 되게 기본적인 건데. 찍어 주세요. 경기도 찍어 주세요. 어떻게? 그 위메이드 대표님 그거 저기 이거 스캔 이거 뭐야? 스캔 만든 사람이 이거 저 개발자 잘라 버려요. 이건 적당해. 경기 주식 없어 가지고 뭐 다 찍혀 버리니까 이게.